있잖아요. 해마다 연말이 되면 우리가 하는 생각이 있죠. 왜 이렇게 나는 인생 헛살았을까? 도대체 뭐라고 산 거지?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연말이 되면 절대 후회하면 안 되는 그첫 번째입니다. 그게 바로 인생 헛살았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인생 헛살았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과정이 뭘까요? 이렇게 돌아보면 별로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잖아요. 뭐 특별하게 공부를 많이 한것 같지도 않고, 뭐 돈을 많이 번것 같지도 않고, 그렇다고 뭐 남자랑은 또 하필이면 요때 또 헤어지게 되고,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나? 그러면 가만히 누워서 우리가 뭘 하냐면 계산기 하나를 쓱 꺼내 본적 없으세요? 연말 정산하는 것처럼 인생도 연말 정산을 한번 해보잖아요. 이게 두드려 보는 거예요. 도대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죠. 돈도, 남자도, 일도, 공부도 별로 해놓은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, 정말 내년엔 잘할 수 있을까? 결국 내년에 우리가 무엇으로 사나요? 올해 힘으로 내년을 사는 거 아니에요? 올해 저축한 힘이 있어야 내년을 살죠. 올해와 내년과의 차이는 딱 1초밖에 나지 않습니다. 그죠? 1월 1일과 12월 31일의 차이는 이 12시를 딱 넘어가면서 단 1초의 차이예요. 우리는 1월 1일 날 뭔가 엄청나게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것 같지만 사실 한번 여태까지 살아온 거 생각해 보세요. 12월 31일, 1월 1일 다 같은 나잖아요. 또 12월 31일, 1월 1일 똑같은 내가 같은 행동 패턴과 같은 삶의 법칙을 어떻게 1초 만에 바꾸겠어요? 결국은 1년간 누적된 힘으로 1월 1일을 사는데, 이 12월에 내 생각이 헛살았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또 헛살게 되지 않겠어요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1년을 보내면서는 우리가 못나게 산거 정말 많을 거예요. 근데 여러분, 연말정산할 때는 못난 인생도 다 포함하셔야 됩니다. 못나게 살았건 잘나게 살았건 다 나의 과거고 내 인생의 일부분이죠. 오히려 좀 못나게 살았던 거, 실수했던 거, 상처받았던 거, 이 모든 것들이 자양분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거름이 돼서 내년에 나의 못난 과거에서 피는 꽃이 있단 말이죠. 헛산 게 아니죠. 그래서 지나간 잘난 과거가 아니고 못난 과거도 내 인생에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다시 해서, 자 우리 계산기를 꺼내서 다시 두드려 보죠. 어때요? 못난 것까지 포함하니까 되게 풍요로워지지 않아요? 거 봐요, 그게 잘산 거예요. 못난 건 잘났건 열심히 살았다면 다 나의 발자취고, 그 나의 발자취 위에 내년에 내가 원하는 꽃이 핀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혹시라도 계산기를 꺼내드렸다면 헛살았네 아니고 난참잘 살았네 라고 생각하면서 1초로 넘어가는, 단 1초로 1월 1일로 이어지는 새해를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.